이제 웬만한 여행지는 다 가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색다른 여행지 없나? 어? 전화가 왔네? 네, 오지탐험 전문가 조감기입니다. 아, 강기씨, 김기자입니다. 어? 김기자님, 오랜만이네요. 아, 강기씨,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강기씨랑 같이 노스 센티널 섬에 가서 현지인들을 취재해보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그게 어디죠? 알아, 노스 센티널 섬을 모르세요? 인도양에 있는 이 섬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6만 년 전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없이 살아서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섬입니다. 여길 우리가 최초로 가서 취재해보는 거죠. 오, 그런 섬이 있었어요?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저씨들,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저기 있는 센티널 섬 사람들 엄청 위험해. 안 되는데. 원주민들이랑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내야 되는데. 아이, 걱정 마십시오, 시장님. 이 오지탐험 전문가 조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기 가이드님,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주세요. 제가 만나본 원주민들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아, 안 되는데. 쟤네 가까이 가면 막 화살 쏘고 그러는데. 아이고, 걱정 마시라니까요. 다 방법이 있음. 화살? 저기 보세요. 강기씨, 저 사람들이 원주민들인가 봐요. 어, 이렇게 우선적일 줄이야. 강기씨, 뭐 하세요? 빨리 배 돌려야죠. 네? 제가요? 강기씨, 오지 전문가시잖아요. 배 몰 줄 몰라요? 아니요. 맞아. 이걸 당기면 됩니다. 강기씨, 빨리 일어나요. 강기씨. 진정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왔습니다. 피스. 몰라요? 자, 강기씨,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아직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봤는데. 걱정 마세요.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어디지? 아, 여기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선물입니다. 여기 이거 당신들 사진이에요. 자, 이거 선물로 줄게요. 가져요. 방금 항문에 들린 것 같은데. 자, 필름 많이 있으니까 한 명씩 줄 서 보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배부르다. 강기씨, 저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아, 저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아, 기자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와 보십시오. 저기 이봐요. 자, 여기 바닥을 봐요. 당신들은 무엇을 주로 먹습니까? 우리는 물고기, 조물뱀은 주로 먹어요. 아, 아까 저희한테 줬던 음식들이 이 사람들 주식인가 보네요. 그럼 당신들은 왜 외부인들의 출입을 그렇게 격렬히 막은 거죠? 예전에 외부인들이 왔었어요. 그들이 오자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 그래서구나. 네? 왜요? 그래서라뇨? 아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살다 보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균에 매우 취약했을 거예요.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전염병이 퍼져 원주민들이 몰살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아마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네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외부인들을 못 오게 막았던 거구나. 여기요! 여기! 아직 살아있습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까? 구조된가 봐요. 이제 궁금한 건 다 물어봤으니까 우리 빨리 떠나죠. 지금이야 잘 대접받고 있지만 괜히 오래 있다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홈. 아, 잘 가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감기씨 덕분에 완전 특종을 건졌네요. 센티널 섬에 들어와서 살아남은 것도, 주민들을 인터뷰한 것도 아마 우리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저도 덕분에 즐거웠. 아이 선생님, 선생님. 어 감기씨 감기 걸리셨어요? 아까 배에서 내릴 때 물에 빠진 뒤로 열이 좀 나는 것 같더니 감기 몸살에 걸렸나 보네요. 빨리 집에 가서 약 먹고 쉬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린 진짜 갈게. 왜 그래요 여러분? 아 진짜 말이야 여러분. 진정해. 진짜 말이야. 안돼 안돼.